2021년 승격 직전에 좌절한 대전 한화시티즌이 2022년 호랑이에 해 전 포지션에 걸쳐 분노의 폭풍 영입을 했다. 마사를 강원에서 완전히 데려왔고 서울 이랜드 레안드로까지 품었고 브루노 바이오와 파트와 결별했다. 딱히 결점은 없는 대전의 선수 지명이지만 대전은 새로운 용병 보강을 위해 움직였다. 최전방 톱자원으로 밀란 슈크리비치, 공격형 미드필더 다니, 라미레즈 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2월 8일, 과거 부산과 부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윌리안 포프가 대전 인스타에 팔로우를 걸었다. 아이고, 갑자기. 팔로우 건다고 100% 이적이 성사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K리그 컴백의 가능성이 있는 윌리안 포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994년생 포프는 조인빌리 이시에서 축구를 시작한다. 프로 경력의 시작은 2014 시즌의 청년기 때 포프를 지켜본 무승희릉이 그를 임대로 데려와서 시작된다. 당시 3부 리그였던 무승희릉에서 포프는 7경기 340분 1득점을 기록한다. 이후 다시 조인빌리로 돌아온 포프는 7경기 131분 무득점을 기록하며 첫 프로 시즌을 마친다. 첫 시즌 3부에서 고정했으니 1부인 2015 시즌은 어땠을까? 포프는 2015 시즌 성적은 25경기 1361분간 한 골 2도움을 기록한다. 1년 만에 3부에서 1부 리그의 갭을 줄인 실력이 경이롭다. 부산은 2016년 개막 투지를 앞두고 포프를 전격 영입한다. 당시 2부 리그였던 부산의 코를 받고 한국으로 온 포프는 41경기 3,157분간 18골 5도움을 차지하며 2016 K리그 베스트 11 공격수 부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부산은 포프를 잡아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을까. 재계약 과정이 너무도 몸값이 올라버린 포프를 잡을 수 없었고 포프는 결국 J리그 2 아비스카 후쿠오카로 떠나간다. 포프는 아비스카 후쿠오카에서 폭망한다. 21경기 1,095분간 3도움을 그치며 일본에서 철저하게 쓴맛을 본다. 2018 시즌 그의 행선지는 놀랍게도 부천이었다.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온 포프는 개막전 대전전 1득점을 시작으로 5경기 연속골을 쏘아올린다. 포프는 부천에서 30경기 2460분간 10골 2도움을 펼치며 KDB에선 확실하게 통하는 모습을 증명해낸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브라질 피게이렌시 FC. 포프는 피게이렌시에서 17경기 6골 2도움을 올리며 개멜 강등의 수렁에서 건져낸 후에 1부 리그 세아라 SC로 입성한다. 하지만 단 한 경기를 소화하고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다. 2020 시즌 태국 무왕통 유나이티드로 떠난 포프는 첫 시즌 21경기 12골 2도움을 올렸고 21-2 시즌에도 현재까지 22경기에서 13골 1도움으로 날선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포프는 이미 KDB에서 검증이 끝난 자원이지만 보다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안산 프리누스, 한골, 광주 FC, 한골, 서울 이랜드, 한골, 부산 아이파크, 한골 1도움, 대구 FC, 2골, 강원 FC, 2골, 대전 시티즌, 2골 1도움, FC 안양, 2골 2도움, 수원 FC, 4골, 경남 FC와는 무려 5골 1도움을 기록했다. 커리어 사상 4번의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던 호프. 호프는 진작에 KDB에서 검증이 끝난 자원이다. 대전에 온다면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과연 K리그로 다시 오게 될 것인가? 축구!